오늘은 그냥 무릎에다가 뭐 어깨에다가 좀 안 아픈데 왜 오늘 날씨도 맑은데 안 아픈데? 응? 자, 그 지적 공부 중요합니다. 공부를 보, 자 공부를 보겠습니다. 그 지적 공부는 이제 보통 한 두세 문제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등록사항이 뭐냐니까 등록사항. 등록사항이 뭐냐 중요하니까 여러분 요약서 몇 페이지에 일단 뭐예요?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24페이지를 보면 자 지적 공부의 의의가 나오죠? 의의가 나오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인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제일 먼저 뭘, 자, 등록사항이 뭐냐, 이런 걸 중요하니까. 일단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소재. 자, 이렇게 행정구역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 네, 좌표입니다, 좌표. 네, 좌표다. 자, 이건 어디에? 지적 공부에.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 지적 공부에는 무슨 대장이 있고? 토지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야 대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는 걸 우리가 뭐라고?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 있다.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의 땅을 내 땅이 어디 공부에 등록됐나. 뭐 우리가 이걸 뭐예요? 지적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임야도다, 임야도. 자, 그 다음에 경계점을, 땅값이 있으면 뭐예요? 토지를 경계점을 무엇으로? 예, 좌표로 뭐예요? 등록해 놓은 뭐예요? 예, 장부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서울시나, 뭐예요? 이렇게 특별시나 뭐예요? 직가시나, 예, 광역시나,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마친 이 세종시나, 이런, 뭐 땅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뭐가 지나가니까? 이 경선과 뭐예요? 경선과 위선이 지나다니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경선과 위선이 지나간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 기준점을 잡고, 이 기준점에 하나하나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이 토지에 뭐가 있어요? 이거 경계점 있죠? 이 경계점을 무엇으로, 이 Y축하고 뭐예요? Y축하고 X축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평면직각 종행선의 수치 있죠? 수치. 이 수치라고 하는 좌표를 뭐예요? 좌표를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그, 등록해놓은 장부가 있다. 이게 경계점 좌표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 거리가 뭐예요? 1cm까지 가니까, 세금을 뭐예요?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해서, 이 세금을 뭐예요? 많이 걸 수 있다는 점. 그럼 이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종이로 된 공부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기 디스크, 자기 테프 있죠? 자,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뭐예요? 자, 정보관리 체계로 만드는 거 있죠? 지적 정보관리 체계 있죠? 예, 지적 정보처리. 이 정보처리 뭐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장부가 있다. 총 8개요. 그럼 각각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가 아닌 게 뭐냐, 아닌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닌 게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뭐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문제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인거를 좀 외우자는 게 인거를 좀 외우자는 게 인거.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인게 아닌 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 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일람도래든가. 자, 그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래든가. 자, 이런 것은 뭐가 아니라는 게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런 거 뭐가 아니라고? 이거는 뭐예요? 법에서 요구하는 공부가 아니다. 지적 공부라고 하는 법에서 요구하는 지적 공부는 몇 개뿐이 없다고? 8개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두자. 다음 중 공부가 아닌 건 이게 아닌 게 답이니까 이렇게 이해해두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등록사항이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어디에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뭐하고 뭐는 자 2번 소재하고 뭐예요? 이 소재하고 지번은 모든 공부에 뭐니까 이 모든 공부에 다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공통사항이다. 공통사항. 그 다음에 뭐예요? 뭐는 이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어디? 목도장. 그래서 뭐예요? 대장하고 어디에만 있어요? 이거 도면에만 있다니까요. 지목은 어디에 있다고? 대장과 뭐예요? 도면에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어디에만 있다? 면적은 뭐예요? 이 대장에만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는 이 경계는 있죠? 경계는 어디에만 있고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뭐는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면적 아니면 좌표 이런 게 답이다. 그래서 뭐 외우자고 소지공 이렇게 뭐예요? 소지공
소지공무예요.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경대에 살고 있는, 이렇게 경도에 살고 있는 뭐예요? 경도에 이 자경 뭐예요? 자경 면장은, 면장님은 민간이니까 무슨 도장? 축도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보자죠. 그래서 뭐하고 뭐는 이 소재하고 뭐예요? 소재하고 뭐예요? 이 집어는 뭐예요? 집어는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 표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전 명부하고 뭐예요? 대지권 노표는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은 어디에? 지목은 도면하고 어디에 있고? 대장이 있단 쪽.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만 있고?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좌표는 어디에만 있고? 경계점, 좌표도 높고 있고. 자, 좌표도 높고. 그 다음에 면적 어디에 있다는 게? 면적은 대장이 있고. 축척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축척은 도면하고 어디에 있다는 게 있고. 대장이 있다. 이거 외우자는 게. 이걸 외우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뭐예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외웁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어디에다가, 몇 페이지에, 거기, 지금 24페이지 지금 뭐예요? 자, 그 토지 지적공부의 의의 나오는데, 지금 이건 어디 있냐면, 여러분 거기, 여기 암기노트 있죠? 암기노트. 암기노트 몇 페이지에, 그 뒤쪽에, 자, 뒤쪽 몇 페이지에, 그 뒤쪽에 몇 페이지에 그걸 써놨냐 하면, 나중에 거기다가 이거 안고 갔으면, 그 39페이지라고 써놓고, 나중에 여기 39페이지 여기에, 여기 해놨으니까, 그거 나중에 외우면서 봐야 돼. 이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 외워주면, 자, 이 도장 있죠? 목도장하고, 예, 건전지 하나 꼭 갖다 놓고 도장 볼 때마다, 그럼 여기 주변에 도장가게 있어? 집에 가는데 도장가게 있어? 없지? 있어? 여기 바로 옆에 있어? 홈플러스 있어, 거기? 그래, 그 홈플러스 갈 때마다 그 도장가게 옆에 서갖고, 딱 팔짱 끼고 서갖고, 외우고 지나다녀. 꼭 외우고 거기서.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이거 외우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 면적이란 단어가 눈에 딱 띄면,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얘기해. 면적이란 단어 띄면 어디에만 있는 거, 이거? 대장에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지? 이거 문제 풀 때 다시 뭐 확인해 보자.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자, 이거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외워줬으면, 이제 뭐, 이게 외워줬으면, 어디에? 이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이 대장 왼쪽에는 고유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 네, 고유번호 있어요. 이 고유번호는 19자리인데,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이고, 자, 중간에 한 자리는 뭐예요? 공부에 1번이면 토지대장이고, 2번이면 임야대장이니까, 공부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뒤에 8자리는 뭐예요? 지번이니까, 지목은 알 수 없다, 지목. 자, 그 다음에, 이 고유번호는 한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공부에는 다 고유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 지적도만, 이 도면, 이며도, 이 도면에는 뭐 여러 필지가 등록하니까, 어디에는, 이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는 게, 이 고유번호는, 이 도면에는 없다. 이렇게 도면에는, 이 도면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고유는 뭐예요? 고유번호는 뭐예요? 어디 없으니까, 이 도면에 없으니까 뭐라 외우자는 게, 이거. 고들이 없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고들이 없다. 이렇게 외워두자는 게.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 자, 이 고유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우리가 반을 외웠어요. 뭐예요? 맨날 제가 칠판에 쓰는 게, 충청남도 소천군, 소재, 백번지 집원, 답,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이 면적 옆에 뭐가 있어요? 토지에 뭐가 있다? 토지에 이동사유가 있다. 토지에 이동사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소유권자가 갑인데, 이게 무슨 표시예요? 소유자 표시단지. 소유자가 뭐 잡는다, 이게. 소유자가 소를 잡는다. 이게 소를 잡는 게 무슨 장비, 이거. 도축장비다, 도축장비. 도축장비.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기억해보자. 뭐라고? 아, 소유권자가 소를 잡기 위해서 도축장비가 필요한데, 그 소를 잡으니까, 네, 소에 뭐예요? 소를 잡고 나면, 그 소가 뭐예요? 우리가 소고기 같은 게 되면 뭐예요? 무슨 등심, 뭐, 몇 등급, 그래 나오죠? 등급 나누지? 그러니까 요 아래는 뭐가 있고, 이거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소 잡은 등급과 소 잡은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은 당연히 뭐예요? 땅 가격이니까, 공시지가고. 자, 이건 뭐예요? 토지 등급이고, 이거 개별 공시지가니까. 그 외우자니까. 맨 왼쪽에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동사유. 소유자가 소 잡는다. 도축 장비 뭐예요? 맨 밑에 등급과 뭐라고? 공시지가. 이렇게 몇 번 뭐예요? 이렇게. 뭐 외워보자니까. 네모나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몇 페이지에 거기 24페이지에 거기 그래서 등록상 그 별표 두시고 잘 보자니까. 24페이지 쌍가라서 한번 등록상 있죠? 그게 뭐예요? 자,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상이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25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별표 해주시고 꼭 봐야 됩니다. 고유번호 그래서, 자, 지목옥 X고, 절대 뭐예요? 고돌이 없다. 이제 외우자 있어요. 뭐 없다고? 지목 X 고돌이 없다. 꼭 외우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하고 대주공사는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에 뭐예요? 다음 중 공통사항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뭐냐면, 자, 그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 차이점만 기억해보자. 작년에 공통사항이 나왔으니까, 차이점을 이해해 주자. 그럼 지금까지 이것만 외웠어도, 뭐하고 뭐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대지권 등록부하고, 이렇게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하고, 여기까지만 외워도, 자, 어느 정도 뭐예요? 어느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에는 이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의 공통점이 뭐냐 하게 되면 소지공유였으니까 뭐라고 뭐 이 소재하고 뭐예요? 집어는 공통이에요. 뭐하고 뭐는 공통이라고? 소재 집어는 뭐예요? 당연히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소재하고 집어는 뭐예요? 이 공통이다. 네, 공통이다. 그 다음에 자 고도리 없다 그랬으니까 자 이 한 필지가 등록된 건 다 뭐예요? 하나의 땅에 땅은 하나예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 그랬으니까 여러 필지가 등록되는 도면이 아닌 것은 다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고 여기도 고유번호가 있고 어디에도 대지권등록부도 고유번호가 있다니까 왜 하나의 땅 안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이 고유번호 하게 되면 이게 여기 장번호예요 여기 대장이 이게 도면번호죠 이 도면번호 이게 장번호예요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장번호를 뭐예요 2-1로 쓰게 되면 아 이거는 뭐예요? 이 페이지에 이쪽에 뭐예요? 1쪽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번호가 있는 고유번호가 등록된 모든 공부는 다 장번호가 있어요. 여기도 뭐가 있다는 게요? 공유지연명부에 장번호가 있고 여기도 대지권등록부에 장번호가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무슨 표시가 하나 있고 이 소유자 표시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소유자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 사람이 갑이 지분이 뭐예요? 자 갑의 지분의 4분의 1, 을의 지분의 4분의 1 뭐예요? 소유권 지분이 있다 소유권 지분 그러면 자 물론 등기부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대장도 바뀌니까 저기 여기도 뭐가 있고 소유권에 뭐예요? 소유권에 변경일과 원인이 있다 원인이 여기까지 뭐라고? 여기까지는 다 내용이 같다 그 도대체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자 아파트가 있으면 자 아파트 벽면에 여기 뭐예요? 이 가재마을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가재마을 이 가재마을이 이게 뭐예요? 건물 명칭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건물 명칭이다. 네, 건물 명칭 그러니까 자 여기 뭐예요? 101동이라고 써 있죠? 이건 건물 번호예요. 이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어. 왜 등기부에 있냐면 자, 이 토지에 대지 지번이 뭐예요? 대지 지번이 500이라고 이 땅 대지 지번은 같은데 아파트 뭐예요? 동들이 뭐 여러 수동이 있다는 점. 그러면 토지는 토지가 번호되니까 번호 순서대로 등기부를 처리해 놓으면 되는데 건물은 땅 번호에 뭐예요? 이 건물이 여러 개 있으니까 순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순서를 따지려고 뭐예요? 이 건물 번호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예요? 건물 명칭이지 건물 번호가 아니라 대지권 할 때, 대지권 할 때 지치, 그래서 뭐 건물 명칭이지, 건물 번호는 어디 있다고 등기부에 있다, 구별하라니까. 왜? 자, 다른 것은 뭐예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 지금 뭐예요? 아파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설마, 이 전유 부분은 뭐예요? 아파트가 사는 부분이, 전유 부분에 대한 이 건물 표시는, 아파트 사는 부분이니까 공유지연명부에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건물 평수가 20평보다는 30평이 땅에 대한 뭐예요? 지분이 많은 걸 우리가 대지권 비율이라고 해요. 대지권 비율. 그럼 설마 아니,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으면 이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안 해도 이해가 되죠, 이건. 왜? 이건 아파트 얘기니까. 뭐는 제대로 외우라는 게 이거. 건물 명칭이나 제대로 외우라는 게 건물 명칭.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25페이지에 거기 대지권 등록부에 쌍가리 입은 대지권 등록부에 거기 그 두 번째 점에 동그라미 쓰세요. 대지권 비율하고 그 다음에 전유분의 건물 표시하고 건물 명칭 나오죠. 뭐는 아니라고 써놨어요 지금. 건물 번호가 아니라 써있죠. 그거라도 세 개라도 꼭 좀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이게 정리가 되면
자, 뭐에 대해서 이제 도면에 대해서 보자니 도면에 대해서. 자, 그러면 내 땅이 뭐예요? 내 땅이, 자, 내 땅의 지번이 뭐예요? 지번이, 여기 이제 지번이죠. 내 땅의 지번이 뭐예요? 예컨대 뭐냐면 30번이고 지번이 30번이고 지목이 전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도면 번호가 몇 번이다? 9번이다. 살펴보자. 그럼 자, 그 우리 대한민국은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전국의 모든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38도선 있죠? 그 다음에 125도, 127도, 129도가 있으면 이 뭐예요? 위성과 뭐가? 이 경선이 뭐예요? 경선이, 자, 경선이 만나는 점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렇게 뭐예요? 도면을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 아래, 좌우에 다 뭐가 있어요? 도면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뭐예요? 도면을 보게 되면 왼쪽 위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십자가 모양이 이게 바로 뭐라고? 이걸 우리가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색인도라고 한다니, 색인도. 그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찾을 색자니까 찾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 찾게 해준다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찾게 해주는 도면이다. 그러면, 내 번호가 이렇게 다 돼, 위아래 다 있으니까, 내 번호가 뭐예요? 도면 번호가 9번이라면, 여기 중간에 9번을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응? 근데 만약에, 내 번호가 9번이 아니라 만약에 8번이라면, 여기 지금 예컨대 만약에, 자, 9, 8, 뭐예요? 7, 6, 5 하게 되면, 이게 중간에 있는 걸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도면 번호를 보고, 내 땅이 어디에 그려져 있나? 어느 도면에 있나? 이걸 보자는 게. 그러면, 이 도면을 보기에는 색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는데 왜? 이게 바로 위선이고, 이게 바로 경선이니까, 이게 위선이고 경선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예요? 지족도 임야도 도면에 뭐예요? 도면에 외곽선이다. 외곽선이다. 라고 이게 도각선이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필지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으면, 자, 내 토지가 이렇게 30전이라고 돼 있으면, 아, 내 땅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게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니까, 내 땅은 이 도면에서 보게 되면, 북서 방향 쪽에 있구나.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도각선이야. 자, 그러면, 이 세계도 바로 옆에 무슨 군, 무슨 면, 이게 뭐예요? 소재. 지족도라고 써있는데, 이게 바로 제목과 명칭이라고 얘기해. 축척이 얼마라고, 농촌이니까 1600일이다. 전답. 이게 축도장이야, 그러니까. 축도장. 축도장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축도장은. 축척은 축도장이니까 도면하고 어디 있어, 이거. 대장이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도면에는 뭐가 있고, 일단 뭐예요? 이게 소재죠? 이게 30이 뭐라고, 이게? 이게 지번이. 근데 전이 뭐라고? 이게 지목이. 근데 요 선들 있죠? 이 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계단이죠. 그 다음에, 자, 이 지금 뭐예요? 도면에는, 자, 삼각점 및 삼각점이 뭐예요? 기준점의 위치. 기준점. 그러니까 항상 어디 도로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쳐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 및, 자, 구조물의 위치. 그래서 만약에 뒤에 기준점의 위치, 위치라는 단어 있죠? 위치.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항상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도면에만 있는 거예요. 딴 데로 없어요. 항상 도면에만 있어요. 지적 공부 중에.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이 색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뭐가 있고, 이 도각선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도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땅값이 뭐하니까? 워낙 비싸니까. 필지 하나마다, 이 필지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자, 면적을 보다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땅을 뭐예요?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 경계점 간에 뭐예요? 거리가 22m, 12cm다. 18m 뭐예요? 27cm다. 22m, 11cm다. 18m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려면 뭘 작성해줘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걸 작성해야 된다. 뭘 작성한다고?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이 등록부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야 된다. 경계점 좌표.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예컨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7이다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100, 101, 102, 103, 104, 105, 106 중 있죠? 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자, 만약에 뭐 여기다가 보도 그리면 이 경계점이 몇 개씩 있어요? 이거 네 개씩 있죠? 그 토지 하나마다 다 뭘 작성해야 돼요? 경계점 잡는 왜?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해서 국가는 세금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모든 토지 하나하나마다 다 뭘 작성한다는 게 경계점 잡혀놓고 작성합니다. 그러면 토지 하나마다 다 작성하는데 다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이 경계점이 네 개 있으니까 보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대한민국을 자, 여기를 뭐예요? 여기를 여기 38도선이죠? 근데 가장 중고점이 이게 127이야. 이 대표적인 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수학에서 함수 얘기할 때 자, y하고 x축이 있을 때 여기를 0과 0으로 많이 해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무론적이 있으면 이게 x방향으로 뭐 이 하나의 땅이 x방향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예요? 4야, x. y로 뭐라고 이게 3이고 요 점은 뭐예요? x방향은 4고 y방향은 4니까 요 거리는 4에서 3 빼면 뭐예요? 1이 나오죠?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를 뭐예요? 여기를 20만, x방향을 20만, y방향을 뭐예요? 이렇게 50만 넣는다, 50만. 그러면 이 제주도까지는 55번까지 놓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도면 오른쪽하고 이 도면 왼쪽 아래에 여기 수치가 있어요. 24만 뭐예요? 9600, 11만 4500, 24만 9000 뭐예요? 200, 11만 4000 이렇게 수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원점을 얼마로 해서 원점을 뭐예요? 20만으로 했을 때 Y축을 50만 하니까 50에서 자, 40, 30, 20 내려오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좌표니까 여기가 24만 9600이면 이 50만에서 뭐예요? 이만큼 내려왔다는 게. 그러니까 이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20만에서 11만 4500이니까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 위치가 이 정도에 있다. 그 얘기죠. 그러듯이 이렇게 뭐예요? 좌표를 측량해서 계산하면 이 1번의 X좌표가 얼마고 Y좌표가 얼마고 2번의 X와 Y좌표가 얼마고 3번의 X와 Y좌표가 얼마고 4번의 X와 Y좌표가 얼마다. 그럼 이 거리는 이 Y축 큰 거에 거리에서 이걸 거리를 빼면 이 거리가 얼마라고 이거? 18m 25에 20차 7cm다. 이 거리는 뭐예요? 이 거리는 2에서 3 X방향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게 되면 이게 21m 11m. 그래서 항상 이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에는 이 토지 하나마다 다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계산했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계산해서 여기다 등록했다. 이해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항상 이 도면에는 도면에 거기 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26페이지 보시면 거기 등록사항 꼭 별표 두시고 등록사항 별표 두시고 거기 자 소재지번 있죠? 그 다음에 색인도 있고 제목과 명칭이 있고 도각선과 수치 있고 경계점과 그러겠지? 그 경계점 거리가 어디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지역에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 도면에만 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의 그 지적도 동그라미 임야도 작년 임야도 나 틀렸죠? 그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목 끝에 재작년에 뭐예요? 그걸 앞이라 그랬어요. 끝에 동그라미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하지 못하도록 측량할 수 없다. 이 도면 이 아래 요 밑에 이렇게 쓰놨어요. 이 도면 갖고 뭐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측량하지 못한다 써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기 나오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말 그대로 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자 이거는 절대 전국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 전국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어디에서만 자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만 도시개발 이 사업지역에서 이 지역에서만 작성한다. 그 다음에 절대 이 생겨먹은 모양은 대장 형식을 갖고 있어요. 대장 형식의 도면의 내용을 갖고 있다. 도면의 내용의 공부다. 그러니까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고 중간적 성격이다. 장점은 뭐냐 하게 되면 장점은 뭐예요? 정밀해요. 왜 정밀하냐면 자 측량에서 거리를 이렇게 뭐예요? 18m 27, 7cm 1cm까지 거리를 산출하니까 나중에 면적을 산출할 때 얼마? 22m 11cm 곱하기 얼마 하면 18m 27cm 하게 되면 어디까지? 소수점 아래까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니까 정밀하다는 1cm까지 거리 산출하니까 자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뭐예요?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근데 네 번째. 자,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여기를 아무리 봐도 왼쪽에는 부호도고,
오른쪽에는 좌표죠. 여기에는 소재 집원, 소재하고 집원하고 뭐예요? 부하고 부호도 하고. 자, 우리가 뭐예요? 장부라든가 도면본에 있어도 절대 뭐는 없어요. 절대 소유자라 써 있지 않고 면적도 없고 지목도 없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토지 대장을 함께 비춰합니다. 토지 대장과 그다음에 뭐예요? 이 경계라는 선이 없죠. 그래서 안내도 역할하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지적도를 뭐예요? 뭐 한다는 게 함께 비춰한다. 이게 함께 비춰하니까 자, 함께 비춰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아, 토지 대장을 함께 비춰한다는 것은 등록 사항 중에는 뭐가 없구나. 소유자, 지목, 면적이 없다. 이런 걸 알려.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지역에 뭐예요? 경계를 뭐 하거나, 경계를 결정하거나, 뭐 할 때, 복원 측량 있죠? 이 복원 측량은, 복원 측량은 절대 이 좌표에 의한 것이지, 좌표에 의한다. 좌표에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축척이 500분에는 도면을 갖고 한다 그러면 틀리죠? 이 도면 갖고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좀 특징점을 좀 이해해 두시고, 여러분 그 책에 그 26페이지에 뭘 보자는 게 있으니까, 의 있죠? 그 별표 조그맣게 해 두시고, 그 내용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내용 좀. 자, 그 다음에 거기 228페이지 보시면 기타 보조 장부 나오죠? 그래, 일람도 하고 뭐에 집원 생김표 나오는데, 일람도 하고 집원 생김표는 자, 필요할 때만 작성하는 거니까, 반드시 작성은 아니니까 용어, 자, 그 타이틀만 보세요. 그 다음에 결번이 뭐예요? 아까 합병을 하든 뭐예요? 등록전을 하든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보관한다고 봤으니까, 그것만 봐주지 않죠. 자, 거기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171페이지에, 그 171페이지 보시면, 1번에, 171페이지 1번에,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모두가 지적공부로 뭐 한 것은, 모두가 지적공부로 나열된 거 이렇게 써놨죠? 나열된 거 써놨어요. 답이 몇 번이라고? 답이 1번이 답이다. 왜?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거기 결번대장이라든가 일람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3번에는 뭐예요? 등기부나 등기표 정보는 해당하지 않고, 동그라미 4번에 면적 측정부라든가 지적 측량 결과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와 연속 지적도 아니죠? 이런 의용 문제가 어쩌다가 한번 있죠? 까먹을 만한 한 번씩 나오니까, 지적 공부인 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다음 중 토지 대장의 등록상에 해당하는 걸 모두 그러면, 일단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기억, 니은, 디귿, 미음까지는 맞죠? 근데 여기 대지권이면 대지권을 높으니까, 대지권이라는 말이 써있으니까. 자, 보세요. 거기. 시옷에 경계 나오죠?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도면에 있죠. 경도니까. 경도에 살고 있는. 좌표는 뭐예요? 좌경이니까. 좌표는 경계쯤 좌표 높여 있으니까. 그거 외우잖아요. 넘기세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1번이 답이다. 넘기세요. 자, 172페이지에 4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그 4번 문제를 별표하면 4번에 뭐예요? 대장의 등록상이 아닌 것도 있죠? 자, 1번에 뭐예요? 개별공시지가는 면적 옆에. 자, 7번 보세요. 어디에? 면적 옆에 이동사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 소재는,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맨 아래 있죠? 이동사유는 면적 옆에 있고, 가격 개별 공시지가는 맨 아래 있고. 그 다음에 3번이 답인 것 같다. 왜? 3번에 소유자가 변경한 날은 있어요. 근데 그 등기 접수번호 있죠? 그 접수번호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등기 접수번호. 그, 여러분, 그, 왜, 우리가 그 효력 배우면, 자,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잖아. 그 접수번호 등기부에 있지. 대장에 있는 게 아니지, 등기부에. 무슨 이해하시죠? 내가 생각할 때 들으면 다 알아. 다 들은 말이야.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다 안 되니까. 항상 어디는 접수번호 어디 있다고? 등기부에 있다. 접수번호 등기부에. 다 항상 구에 갑구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거기 고유번호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자, 거기 도축장비. 그래서 도면번호 뭐예요? 장번호 축처 비고. 그래서 몇 번이?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그 1번을 보면, 자, 면적과 지목은 공유조명부와 대주권 노부의 뭐는 아니다. 등록사항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소재지번은 모든 공부의 뭐라고? 등록사항이다. 그 다음에 그 지적도는 법이 정한 축척 얼마? 1200분의 1을 많이 이용하고, 임야도는 얼마를 많이 이용한다? 자, 6000분의 1을 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업부, 경계점, 좌표등록표는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등록되어 있다. 말도 안 된다. 공대나온 토지장 그랬으니까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등록표는 뭐가 없다? 소유자가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의 고유번호는 뭐예요? 어디에는 없다고? 도면에는 뭐예요? 당연히 없다. 도면에는 없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상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은 뭐예요? 자, 6번은 토지대장과 어디에? 임야대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 좀 뭐한 것은 이거? 옳은 거 그랬는데, 자, 6번은 참고로 거기 답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절대 대지권 비율은 대장에 없고, 경계도 뭐예요? 2번의 경계도 도면에 있지, 대장에 없고. 자, 거기 그 3번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한 날은 등기부의 원인을 기준이 아니게 아니라 말을 바꿔서 등기부상에 자 접수받은 날짜가 그 대장의 소유권이 변경한 날이에요. 말을 바꿔로 뭐예요? 밖에서 절대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이다.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4번은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받는 재산세를 뭐예요? 받는 그 재산세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지적공부 정지신청 수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5번이 맞죠? 항상 어디는 대장이 먼저 만들었으니까 대장에 써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의 표해상을 뭐하는 기재하는 뭐가 된다는 게 이거 기준이 된다. 그게 맞는 얘기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몇 번에 그 7번 문제는 뭐예요? 이동사의 등록가는 공부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대장이고 토지대장이고 그 다음에 거기 8번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상이 아닌 거 물어봤죠? 아닌 거 보면 대지권 비율은 너무 당연한 거죠? 자, 9번 별표합니다. 9번 꼭 별표해 주시고. 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만 나열된 거 보죠? 그 소재 지목 공통이라 했죠? 거기 지목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지목하면. 무슨 도장? 목도장? 지목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에만 있으니까 여기 없겠지.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에 뭐예요? 대지권 비율, 그 소유권 지분 나오죠? 그 건물 명칭 개별공시가 개별공시가는 어디 있어요? 자, 10번 보세요. 개별공시가는 대장의 맨 아래 있죠? 맨 아래 있죠? 그러니까 대지권 도표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시면 그 3번에 거기 토지 이동 사유는 뭐예요? 면적 옆에 있는 거죠? 4번이 맞을 것 같다. 네, 건물 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토지 호유 번호. 근데 5번 보시면 그 도면 번호 어디 있어요? 도축장비죠? 도축장비니까 어디에 있고, 맨 오른쪽에 도면번호 여기 있죠? 도면번호, 도축장비다. 그래서 9번은 4번이 맞고, 10번 별표합니다. 10번 별표해 주시고, 대주권 등록부하고, 공유지연명부의 공통사항을 모두 고르면, 그랬으면, 일단, 대주권 비율은 안 되죠? 공유지연명부에 대주권 등록부가 없으니까, 이 기억은 빼야 되고,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자, 공통사항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은 빼야 되니까, 뭐는 답이 아니에요, 이거. 기억이 들어간 건 답이 아니니까 1번, 2번, 4번은 답이 아니죠? 답은 뭐하고 뭐하고 3번하고 5번이 답이니까 자, 뭐가 미음이 들어가느냐 소유권 지분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니까 몇 번이 5번 자, 거기 일단 공통적인 사항을 모두 고른다 하게 되면 자, 뭐가 답이라고? 니은? 자, 거기 소유권의 변경한 날과 원인 소재, 고유번호 뭐예요? 고유번호 지분하니까 거기 답이 3번이 아니라 5탑입니다. 이거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5번. 니은, 디귿 뭐예요?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니까 그 3번 지우시고 5번이라 하고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 13번을 별표합니다. 13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으로만 날된 거 써있죠?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으로 날된 거 보시면 일단 거기 1번에 뭐예요?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위치란 말이 나오죠?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건축물의 번호를 동그라미 치세요. 1번에 건축물의 번호. 그 아까 건축물의 번호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건물 번호. 그 등기부에 있어. 등기부. 어디 있다고? 등기부에. 왜? 여기 지금 그림 안 좋네. 여기.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건물 번호는 이렇게 뭐예요? 이 땅의 지번이 500이면 등기부를 순서대로 편찰하려면 뭐예요? 이렇게 이 건물 있죠? 건물 있으면 이게 건물 번호가 필요해요. 등기부를 순서대로 편찰하려면. 그래서
건물 명칭은 어디 있는 거고, 건물 명칭은 대주권 등록부에. 건물 번호는 어디 있는 거고, 등기부에 있다.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집원 경계 위치. 그게 답일 것 같다. 근데 거기 3번에 뭐예요? 3번에 거기 소재하고 뭐라고, 집원하고 뭐예요? 고유번호 있죠? 절대 고유번호는 어디 없어요. 자, 도면은 없죠? 고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3번에 고유번호, 4번에 끝에 고유번호, 5번에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는 도면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177페이지에 지적공부에 뭐라고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그 1번에 그 고유번호는 뭐예요? 행정구역은 10자리, 지번은 8자리, 지목은 X라 그랬으니까 이것 때문에 틀렸다. 왜? 지목은 고유번호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 중간에 한 자리는 그 지적공부의 종류를 1번이면 토지재장이고 2번이라고 써있으면 임야대장이니까 공부의 종류를 아시는 거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은 공유지원부의 등록사항으로는 소재지번 맞고 소유권지번 고유번호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경계점 좌표높부를 비치하는 그 지역의 지적도면 있죠?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면에는 좌표에서 기재된 경계점 거리가 있고 맞고 4번에 뭐예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위치 맞고 그 다음에 5번 보면 일단 뭐예요? 그 지적도 경계점 좌표높게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지적도 그 다음에 도면의 제면 끝에 동그라미 치고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뭐예요?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써있죠? 맞는 얘기다. 넘기세요. 자, 178페이지에 16번을 별표합니다. 16번을 별표해주시면 지적도면의 등록성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래서 거기 자 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 지검사용실을 뭐예요? 작성한다. 맞다. 그 지적도면의 축청은 뭐예요? 7가지고 임야도는 2종이죠? 지적도는 7가지 다 쓰죠? 임야도는 뭐예요? 2종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도면의 색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보세요 이제 자 경계점 좌표도 높으니까 임야도가 아니라 뭐라고? 지적도. 그 다음에 그 도면의 뭐예요? 제면 끝에 동그라미 치고 끝에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임야도 때문에 자, 지적도지 임야도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은 신경 쓸 거 없어요. 5번은 답으로 안 나오니까. 지적도면의 지적소관청의 직위를 나려야 된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건 뭐예요? 수업체계는 다루지 않은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다음 중 뭐예요? 경계점 좌표를 갖춘 지적도, 이게 축적이 500분의 1이죠? 이 500분의 1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오른 것 같아서 앞에 다 똑같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까지 똑같죠? 높이 거리 이건 얘기죠? 이거 문제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야. 높이 거리가 아니라 뭐 높이 오차 각도가 아니라 뭐라고 거리다 거리. 답이 몇 번이라고? 2번이다 아니 2번이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경계점 좌표도면에서 오른 거 그래서 방금 여기 지금 해놓은 거 있죠? 자 전국적으로 작성한다고 말도 안 되고 도시개발사업적이다. 2번에 1번이 쉽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되고 3번이 맞다. 도시개발사업적에는 반드시 작성한다. 자 4번을 보세요. 경계점 좌표도면은 등록사항으로는 주소 소재하고 집은 맞죠?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유자하고 면적 들어가면 안 되지. 소유자는 뭐예요? 공대 나온 소대장이고 면적은 어디에만 있으니까? 대장에만 있으니까. 면장이죠? 대장에 있죠? 그 다음에 거기 5번 경계점 좌표도면을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면상의 보고는 이 좌표 갖고 한다. 좌표 갖고. 굴곡점을 있는 직선에 하지 않는다. 왜? 도면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측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별표해 두시고. 자,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상으로 옳게 날된 거, 그래서, 자, 옳게 날된 거, 그래서 일단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암기한 것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그 지번 소재 지번, 이거 토지 이동사유 있죠? 이동사유는 어디 있어요? 자, 실판. 어디 옆에? 면적 옆에. 면 옆에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게 답인 것 같다. 왜? 부하고, 그 고유번호하고 부호 보호되니까. 3번 있죠? 경계 나오죠? 위치 나왔죠? 이거는 뭐예요? 도면에 있는 거고. 좌표는 맞는데, 그 건축물의 위치 나오죠? 위치 나오면 어디 있어요, 이거?
위치는 뭐예요? 어디 있다고? 도면에 있다 그랬죠? 면적 어디 있고? 대장에 있고. 어, 그죠? 어, 그리고 그 경계점 그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몇 번만 옳다고? 당연히 뭐예요? 2번만 옳은 것 같다. 몇 번 옳다고? 2번만 옳은 것 같다는 쪽. 자, 넘겨보시면 거기 20번을 별표합니다. 20번을 별표해두시고, 어, 별표해두시고, 설명 좀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 옳은 거 보면 거기 몇 페이지에, 자, 1번에 보면 그게 500분의 1 지역이니까 7.3의 이하에 대한 면적은 이게 경계점 좌표등불 갖춘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이니까 땅값이 비싼 지역은 절대 전자면적 측정기 갖고 하지 않는다. 뭐 갖고 한다고?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히 뭐예요? 22.41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니까 맞고. 그게 2번이 옳은 거죠? 근데 3번은 뭐예요? 3번은 경계복원 측량은 본 도면 갖고 실시하진 않죠? 왜? 여기 이 도면 아래에 뭐라고 써있으니까 이 도면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라고 써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뭐예요? 7.3의 2에 대한 토지 면적은 경계점 좌표등에 등록한다? 틀렸죠? 왜? 면적은 뭐라고? 면적이니까 어디에만 있어요? 대장에만 있으니까. 어? 대개만 있다니.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732의 토지 지목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으니까? 732 라고 뭐예요? 주라고 돼 있으니까 주는 주차장이에요? 주유소예요? 주유소죠? 주차장은 뭐라고 써 있어요? 차라고 써 있어야 돼? 차라고? 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라고? 2번이 옳다. 21번 문제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거기 1번은 뭐예요? 제명 앞에 수치니까 맞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1번은 왜 틀렸냐면, 그 제명 끝에 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자, 항상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지적도라고 하는 뭐예요? 지적도라고 하는, 자, 이 지적도는 제명 끝에 좌표 수치라고 쓰지, 이걸 앞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앞에라고 나와서 틀렸다, 끝에 써야 된다. 그 다음 2번은 맞고, 이 지역은 500분의 1이니까, 제곱미터 한 단위로 하고, 면적 측량은 뭐예요?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뭐라고? 좌표면적 계산법이고 5번처럼 뭐예요?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등을 갖춘 지역의 토지는 지적확정 측량 도시개발사업이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에 비치한다. 맞다. 그래서 1번이 쓰였다. 자 22번은 공부의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거 그래서 뭐가 틀렸다? 5번의 경계점 좌표등불은 색인도는 어디 있어요? 도면에만 있었어요. 도면에만. 색인도면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도는 소재 지분 공통, 이동사유 대장에 소유권 지분 공인점 명부, 전유 부분 건물 표시는 대지권 높부.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182페이지 24번 별표 두시고 연결이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 대장, 소재 고유번호, 임야대장, 소재 기준일, 그 대지권 높부 있죠? 어, 대지권 높부 건물 명칭 맞죠? 근데 이제 어디 그 공인중개명부 뭐예요? 공인중개명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건 대지권 높부죠? 어, 대지권 높부. 어? 자, 거기 5번 이마도는 뭐예요? 당연히 경계와 위치 맞죠? 그렇지. 예? 자, 그래서 몇 번이? 예, 4번이 뭐예요? 공인중개명부의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대지권 높부에 있는 거니까 그게 틀린 사항이다. 어? 자, 여러분의 한계가 점이 닿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어, 일찍 끝나야지 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아, 일찍 끝난 희망을 갖고. 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